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스틸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내일 상장을 하는 종목인데요. 일단 회사가 어떤 회사냐,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좀 봤을 때 생활, 가전 및 영상 가전 부분으로 해서 중심으로 컬러 강판, 다크호스로 부상이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전향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건자재, 자동차, 태양광 등 다양한 사업에 고품질 철강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냉장고, 세탁기, 오븐, 생활 가정의 외장형 외장재를 좀 보유해 주고 있고요. 영상 가정 뭐 OLED라든지 QLED 또는 LCD 프리미엄 TV용으로도 좀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건축 자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또는 태양광이라든지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좀 비중이 많은 것은 영상 가정이 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성장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쭉쭉쭉쭉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프리미엄 가전제품이라든지 건자재, 자동차 또는 뭐 태양광 등 광범위하게 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핵심 소재예요. 영상 가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OLED라든지 QLED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LED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 뭐 냉장고 겉에 있는 그 메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방화문 같은 거 있잖아요. 불 났을 때 불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 그리고 태양광 구조 아니면 스마트팜 구조라든지 배터리 이런 부분에도 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객의 2부의 뭐 협력 체계라든지 뭐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제 대응하는 2부의 방식으로 강력한 파트너십도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스틸이 뭐 LG라든지 삼성 이런 쪽 가전 쪽에다가 먼저 선제 컨셉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과 기업 이 아주스틸과 기업 이렇게 좀 연결하면서 강력하게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제적 디자인과 기술 기반의 영어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신제품 초기 개발 참여로 양산 물량 확보 용이하죠. 그 다음에 선행 최적화 설비 투자로 기술 혁명 품질 확보했죠. 거기다가 개발 초기에 참여에 따라서 높은 수익성도 확보한다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체계적으로 초격차 혁신 설비 지속적인 투자로 글쎄요 지금 2021년인데 한 9년 정도 있으면 매출액이 무려 5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건데 건자재 자동차 태양광 쪽 그 다음에 기존 사업 강화 어떤 부분 가전이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생산 능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니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스틸을 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프리미엄 생활가전 및 영상가전 확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뭐 전세계 TV 판매량을 보면 뭐 S사는 삼성이고 L사는 LG겠죠 당연히. 일단 전세계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그 두 개의 그룹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뭐 흔히들 그러잖아요. 가전은 LG 근데 삼성이 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거는 맞아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LG도.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고요.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시장 그러니까 뭐 TV가 대형 TV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싼 TV 이런 것들 있죠. 차별화된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갖고 생산 방식 차별화로 제품 개발을 하고요. 양산 능력까지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핵심 기술이 코팅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제조 설비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소재 개발부터 제품 양산까지 다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설비를 인하우스 구축을 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사 공급 물량에 따라서 제품 판로가 확정된 설비 투자예요. 지금 12만 톤, 2020년입니다. 2021년에는 22만 톤, 그리고 2022년까지는 30만 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요, 뭐 1차 투자에서 10만 톤, 2차 투자에서 8만 톤, 3차 투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글로벌 고객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적의 생산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 하나 가지고 좀 빡빡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 있고 중국에 있고 김천에 있고 우리나라도 뭐 2공장, 3공장 봉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존 사업도 강화하는 부분이고 고객사 그 전략적 해외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도 확보를 하고 있죠. 확대를 하고 있죠. 홍콩도 있고요. 중국 있고 멕시코, 미국 멕시코.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다 진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격차 제품 개발을 통해서 매출 확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전략을 하는데요. 프리미엄 가전 시장 선도하는 아주 스틸만의 초격차 제품을 개발을 하죠. 그다음에 초격차 그 제품 기반으로 해 갖고 가전 시장 매출 및 판로를 확대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확대 등으로 실적 성장 확대가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봤을 때에는 뭐 아주스틸의 뭐 핵심 기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조설비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코팅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영산이라든지 생활가전이라든지 건축 그 내외장재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그 팜이라든지 태양광 전기자동차 그 2차전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건재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면은요, 이거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 엘리베이터라든지 방화문, 그 다음에 건축용 외장재, 그 다음에 내장재 이런 식으로 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본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승용차, 상용차 이렇게 조금 나눌 수가 있거든요. 뭐 전기차 배터리셀 커버 소재를 이용을 한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죠. 뭐 적용 제품 차량을 본다라고 하면 코나라든지 아이오닉, 넥소, 니로, 소울, 그 다음에 K7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객을 다변화해 갔고요. 전세계 완성차 및 ESS 생산 업체로 가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요, 뭐 알루미늄 또는 뭐 구리에 얇은 구리를 절연 접착체로 적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품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가 있겠고요, 주간 주행등 있고, 그 다음에 뭐 HUD 등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트레일용용 포밍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컨테이너 적합한 적재함, 후면에 작용되는 고장력 그 몰딩 제품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이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태양광이 좋지는 않아요. 그 업황이 좋지는 않지만 신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성장 전략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새만금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정을 하고 있고요. 건축용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그 용도의 제품 개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ESG 강화하고요. 탄소 제로 등에 따라서 추세에 따라 해외 진출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의 뭐 실적을 보면은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쵸? 2020년에는 569, 근데 지금 2021년은 870까지 올라갔죠.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28에서 58까지 올라갔고요. 영업이익률은 어때요? 5에서 6.7로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얘네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상장이 됐다고 해서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 그러지는 않겠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 가전제품 글로벌 시장 확대 수혜를 된다라고 해갖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산 가전이 좀 50% 약 48%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아까 전에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했던 게 여기도 다시 나왔으니까 요거는 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뭐 1년에 360만원인데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서 이벤트 기간 동안에 1년에 120만원 모시고 있고요. 방송반 체험 기간 5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벤트의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언제 8월 31일 날 안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해가 되었거나 아니면 조금 이해가 안 됐거나 이해는 됐는데 좀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올려놨으니까 천천히 보고 따라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먼저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당장에서는 뭐 중장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료를 갖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뭐 이렇게 매매했던 것도 올려놨는데 이건 뭔가요? 이렇게 매매했던 것들 저희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던 거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천천히 보시고 아 얘네들은 이렇게 매매하고 회원님들은 또 이런 식으로 매매 일지라든지 아니면 인증자로 이렇게 보내주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얘가 상장이 내일이잖아요. 그쵸? 20날이네요. 아 내일이 아니 내일이죠. 내일 상장이 되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아 갖고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가 뭐 상한가를 갈 것인지 아니면 상한가에 밀릴 것인지 오늘 상장됐던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다 보면은 얘도 신규 상장주이고 오늘 상장했던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으니 그것 따라서 얘도 분위기 맞춰서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내비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